샌디입니다. 네, 저랑 오늘 같이 하실 작품은 발렌타인데이 바구니인데요. 이제 발렌타인데이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이 바구니에다가 여러분께서 초콜릿 담아가지고 주면은 너무 귀엽고 깜찍할 것 같아가지고 이 작품을 준비했어요. 이 작품 굉장히 쉽거든요. 간단하게 할수 있는 거니까 저랑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이제 베이지 색깔하고 이 빨간색 실 조합을 해가지고 해보도록 할게요. 저랑 같이 계속 작품 같이 만드신 분들은, 체코보드 가방 만드신 분들은 요 이제 실이 또 남았으니까 요또 남은 실 가지고 또 발렌타인 바구니까지 만드시면 될것 같아요. 네, 제가 오늘 사용할 바늘은 요 5mm짜리 바늘이에요. 5호 아니고 5mm짜리예요. 제가 이제 미국 바늘이다 보니까 호수를 제가 모르거든요. 그래서 5mm짜리 바늘인 거를 네, 유념해 주시고, 다음에 가위랑 마이크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단수 카운터인데 요거를 이제 오늘부터 사용해 보려고 하거든요. 제가 맨날 할 때마다 단수를 까먹어가지고 이거를 쓰면 좀 나을 것 같아서 이거 이제 사용을 이제 해보도록 할게요. 예. 자, 이제 일단은 이 바구니 바닥은 베이지 색깔로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자 일단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매직링으로 시작을 할 거예요. 자, 매직링 이렇게 동그랗게 잡아 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이 링 안으로 바늘을 넣어 주시고, 자, 꼬리실을 잡고서 그대로 링 안으로 실을 끌어와서 다시 실 걸어서 이렇게 고리 안으로 빼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매직링 잡아 주시고, 자, 오늘 조금 더 작게 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저는 한길긴뜨기를 원형 진행할 거예요. 자, 기둥코사슬 하나, 두 개를 세워서 할 거고요. 자, 이거는 이제 기둥코사슬로 하고 한길긴뜨기를 간주 안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한길긴뜨기 총 12개를 요 윙 안에다가 해줄 거예요. 자, 이렇게 살짝 돌려서 잡아주시고, 자, 실을 감아서, 자, 요 윙 안으로 넣어서 실 감아서 빼주신 다음에 다시 또 실 감아서 앞에 두 줄 통과, 또 실 감아서 두 줄 통과해서, 자, 지금 첫 번째 한길긴뜨기 한 거예요. 자, 지금 첫 코에다가 표시를 이렇게 해줄게요. 첫 번째 한길긴뜨기 코에다 표시를 해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원형 마저 이제 11개의 한길긴뜨기를 쭉 해주시면 되거든요. 자, 쭉 해줄게요. 자, 두 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세 개, 그 다음에 네 개 한길긴뜨기 두 줄씩 이렇게 통과해주세요. 제가 너무 빨리 했나요? 자, 쭉 해서 12개 두 줄씩 통과해서 쭉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총 12개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원이 좀 커지니까 이렇게 중간중간 꼬리실 잡아서 오므라주세요. 오므라주시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7개 했어요. 자, 이제 5개만 더 하면 되거든요. 자, 5개.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까지 다 했어요. 그래서 총 12개 한길긴뜨기 했나 확인을 해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꼬리실 쭉 잡아당겨주세요. 이렇게 오므려주시고, 자, 이제 1단 마무리할게요. 마커 빼주시고, 마커 빼주시고, 자, 여기 첫 번째 한길긴뜨기 코에다가 빼뜨기 넣어서, 바늘 넣어서 빼뜨기로 이렇게 마무리.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단이 끝났어요. 1단 끝났고요. 자, 이제 2단이에요. 2단 들어갈게요. 자, 2단. 자, 하나, 둘. 다시 기둥코사슬 똑같이 세우고, 자, 이번에는 이 12개의 한길긴뜨기 코에다가 총 2개씩 또 한길긴뜨기를 넣어줘서 총 24개의 코를 만들어서 이제 코 늘림을 진행을 할 거거든요. 자, 이제 이 바닥은 그냥 2단까지만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조그맣기 때문에 금방 해요. 그래서 그냥 지금 같은 코에다 바늘을 넣어서 실 걸은 상태에서 다시 한길긴뜨기 한 개 넣어주고, 또 한 개 같은 코에다 넣어서 한 개 또 넣어주세요.
자, 그래서 여기가 지금 초코가 되는 거겠죠? 아까 첫 번째 양양이 뜨기. 아까 표시를 해주시고. 자, 다음 코에도 황길긴뜨기 두 개. 자, 이렇게 해서 총 두 개씩 각 코에다가 넣어서 2단 이렇게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이제 바닥은 코눌림은 제가 항상 많이 했던 지금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 패턴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께서 사이즈 조절해 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 코까지 두 개씩 쭉 넣어서 마지막 코까지 자, 두 개씩 다 이제 넣어줬으면 자, 총 24개의 황길긴뜨기를 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이제 마커 빼서 2단 마무리 할게요. 자, 2단. 자, 첫 번째 여기 코에다가 빼뜨기로 이렇게 해서 마무리. 자, 이렇게 마무리 했고요. 자, 이제 3단. 3단 들어갈게요. 자, 3단은 이제 일항뜨기로 이제 요, 베스켓 몸통으로 올라갈 거예요. 자, 기둥구사슬 하나 세우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짧은뜨기로 올라갈게요. 자, 이렇게 살짝 돌리시면, 여기 지금 빼뜨기 한 코가 지금 첫 코잖아요. 그첫 코에 요 뒷줄에, 요 지금 V사슬 코 말고 뒷줄에다만 걸어서, 자, 실 걸어서 빼주신 다음에, 다시 또실 감아서, 두줄다 통과해서 짧은뜨기 한개 이렇게 해주세요. 자, 요게 첫 코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첫 코에다 말코 해주시고, 자, 그 다음 코에도 뒷줄에만 통과해서 넣어서 실 걸어서 두줄다 통과, 짧은뜨기. 자, 이렇게 해서 또 뒷줄, 다음 코도 짧은뜨기. 그 다음 코도 뒷줄에다만 걸어서 한 개. 이런 식으로 한 바퀴 쭉 지금 3단은 짧은뜨기로 쭉 돌아와 주세요. 뒷줄에다만 걸어서 짧은뜨기. 네, 3단 이제 일항뜨기 다 하셨으면 이제 여기 첫 코에다가 바늘 넣어서 빼뜨기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데 자, 실 끌기 전에 자, 이제 빨간색 실이 필요해요. 하트 모양. 자, 빨간색 실을 뒤에다 가져다가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빼서 빼뜨기 해주세요. 이 고리로 이렇게 빼뜨기를 해서 이제 자, 시작을 할게요. 자, 이제 4단 할 차례예요. 자, 4단 시작을 할게요. 자, 지금 실을 바꿔준 상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시작을 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사슬을 이렇게 하나 해주시고, 그리고 요거를 지금 쭉 위로 당겨주세요. 여러분께서 원하신 높이만큼, 하트를 높이만큼 이렇게 빼주시고, 실을 감아서 같은 코에다 바늘 넣어서 실 끌어서 위로 또 다시 쭉 빼주세요. 같은 높이만큼. 자, 또 다시 실을 감아서 다시 같은 코에 넣고 끌어서 또쭉 빼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번 뺐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한번더 해주시면 이제 더 통통하게 되거든요. 자, 일단은 이렇게 해볼게요. 자, 실을 끌어서 자, 여기 한 번에 다 이렇게 아래쪽으로 통과. 통과하고 사슬 하나를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또실 감아서 같은 코에 다시 또 넣어서 실 끌어서 한 번, 또실 끌어서 두 번, 또실 끌어서 세 번, 이렇게 해주세요. 다시 그래서 실 끌어서 한 번에 또 통과해서, 자, 이렇게 해서 한 번,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예. 하트가 완성이 됐어요. 아까 이제 모아준 코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첫 코가 되거든요. 첫 번째 여기. 여기다가 표시를 해주시고.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바로 자, 두코 건너서. 하나, 두 개. 두코 건너서 다시 실 걸어서. 두코 건너서 세 번째에다 넣어서 실 끌어서 한 번. 같은 코에 또 넣어서 두 번, 같은 코또 다시 감아서 세 번까지 하고, 실 감아서 한 번에 또 통과. 그 사슬 한 번. 이렇게 하고, 다시 또실 걸어서 같은 코에 넣어서 한 번, 또두 번, 또세 번까지
까지 해서 다시 이렇게 한 번에 통과. 사슬 또 하나.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하트 완성이 되었어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 같은 방법으로 해주시면 돼요. 자, 또 옆에 두 코 건너서 실 감아서 넣어서 한 번 또 감아서 두 번 또 감아서 같은 코에 넣어서 세 번 또 한 번에 통과 사슬 또 하나 그 다음에 또 같은 코에 또 넣어서 한 번 또 두 번 그다음에 세 번 다시 통과 사슬 하나. 자, 이렇게 해서. 자, 총 3개의 하트를 만들어 줬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계속 두 코씩 뛰어가면서 이렇게 하트를 모양을 만드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바퀴 쭉 돌아주시면 돼요. 네, 4단 마무리 이제 하려고 하거든요. 자, 이제 마지막 하트까지 만들면 이제 여기 빼뜨기 한 코를 제외하고 두 코가 남으면 맞게 뜨신 거예요. 자, 총 하트 무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나오면은 맞게 뜨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트 무늬 확인을 해 주시고요. 자, 이제 여기 빼뜨기를 할게요. 자, 이제 빨간색 실 빼뜨기를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 바꿔줄게요. 자, 여기 첫 코에다가 빼뜨기 하실 때 이 베이지 색깔 실 자, 뒤에서 앞으로 갖고 와서 뒤에서 앞으로 갖고 와서 이제 빼뜨기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트 무늬 패턴이 다 끝났고요. 자, 이제 빨간색 실은 끝났기 때문에 잘라주도록 할게요. 자, 잘라주고 이제 잠깐 여기 요 베이지 색깔 실 있잖아요. 요거랑 잠깐 묶어줄게요.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꼬리 실들을 다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꽉 묶어주시고 자, 이제 나머지 남은 두 단. 자, 이제 5단 들어갈게요. 자, 지금 5단하고 6단은 이제 짧은뜨기로 이제 돌려줄 거예요. 자, 윗부분은 짧은뜨기로 돌려줄게요. 자, 이 상태에서 바로 이제, 자, 기댄코 사슬 하나 세워주시고요. 이 빼뜨기 한 코가 첫 코가 되는 거잖아요. 그 첫 코에다가 바로 바늘을 넣어서 첫 코 넣어서 이렇게 해주세요. 짧은뜨기. 그 다음에 요 지금 하트 가운데 부분에다가 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한 개 또 옆에 요 모아준 코 옆에 짧은뜨기 한 개 자 이렇게 해서 다 짧은뜨기를 한 개씩 해주시면 돼요. 모아준 코에도 짧은뜨기 한 개 사이에 공간에도 한 개 자 이런 식으로 쭉 해가지고 한 코씩 쭉 넣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쭉 두 단을 떠주시면 돼요. 저 이제 마지막 제가 이제 마저 두 단 다 뜨고 나서 이제 마지막 빼뜨기 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마지막 부분 여기 이제 마지막 하트 모아준 코까지 다 넣은 상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사이 여기 사이에도 하나 넣어줄게요. 이렇게 사이에도 하나 넣어서 그 다음에 여기 첫 코에다가 빼뜨기로 이렇게 마무리를 할게요. 자 이제 마지막 단이에요. 자, 6단. 자, 6단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코가 확연히 보이기 때문에 짧은뜨기 한 코씩 그냥 바로 첫 코에다가 하고 쭉 한 바퀴 쭉 돌아줄게요. 그래서 마지막 단 짧은뜨기로 쭉 해서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쭉 한 코씩 떠주세요. 네, 마지막 단 마무리 할게요. 자, 첫 코에 넣어서 빼뜨기로 이렇게 마무리해서 실을 빼주시고 자, 잘라서 이제 꼬리실 마무리할게요. 자, 이렇게 다 빼주시고요. 자, 안쪽으로 이렇게 실을 빼주시고 자, 이제 남은 실들은 이제 돗바늘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자, 돗바늘 연결을 해가지고 안 보이게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돗바늘을 연결해 주셔서 사이사이에 쭉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바구니를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개수만큼 하셔가지고 초콜릿 넣어서 지인들이나 친구들한테 주면 되고, 또 아이들 또 여기 친구들한테도 담아가지고 주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사이사이에 보이지 않게 정리를 해주시고, 이거는 이제 묶은 시지기 때문에 그냥 잘라줄게요. 묶어서 정리를 하고, 자, 이렇게 모양 잡아주시고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예, 굉장히 귀여운 바구니가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안에다가 초콜릿 이렇게 넣어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발렌타인데이 얼마 안 남았어요. 예, 발렌타인데이 잘 보내시고요. 네, 오늘 영상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예, 샌디였습니다.